와우? 와우 맛보기? 도련님 와우? 대기열 있어? 도련님? 없는데? 지금 직장인들 도착 못했지. 여설라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건아, 친구비 낸지 40달이 넘었는데 우리 이제 친구지? 정도 과우 1시간만 합시다. 정도 과우. 근데 이거 꺼부기. 뭐야? 록두인. 아, 멀록 안두인. 멀바나스. 멀바나스. 문택수. 이건 뭐야? 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가? 이거 나 옛날에 잡은 거야? 전에 다른 계정으로 했던 건가 봐. 그때 문택수 작가님하고 한판 해가지고 만들었나 봐. 문택수. 나 대가리 일로 갈까요? 이게 맞아. 이게 맞긴 해. 대가리가 일로 가는 게 맞긴 해. 왜냐면 여기가 좀 조용해. 이게 크로마키가 많이 차이가 나네. 그죠? 압박이 좀 있네. 이것이 와우입니다. 정도 와우. 왈, 왈!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거기 가야 돼, 다시. 개 같은 곳. 지금, 로아! 로아 걔 뭐야? 부원 3D 계약했고 히르이크 박쥐 사망했어요. 혈그 훈한테 뭐 아무튼 어떻게 뭐 붙었다가 죽었어. 우리가 죽였어. 너무 애가 타락했다고 얘는 회생시킬 수 없겠는데 그래서 죽여버렸고 남은 게 토르가랑 거북이 로아 토르가랑. 하나 뭐 있었는데? 크라구아 있는데 토르가는 죽었어. 저번에 죽은 게 발견됐어. 왜 죽었지? 지금 알쏭달쏭. 볼돈. 이것도 쓰라. 볼돈에 가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오프화이트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도 감히 법을 어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냉혹하게 지배했습니다. 자크라제트는 우리 왕국과 호드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인물입니다. 당신이 장군의 뒤를 조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이 적들의 해골로 장식되기를.
자크라제트 장군은 믿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크라제트 그 계지 패급 패급 장군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난리통인데 안 보였어. 자크라제트 장군이 일단 호드에 적대적인데 막 그 예언자 줄이 막 설치고 다닐 때 갑자기 안 보여. 패급이야. 그가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 도시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공주는 자크라제트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공주를 막 비난을 했어. 자크라제트 장군이. 왜냐하면은 자꾸 호드 외세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잔달라는 순수해야만 해. 이 외세 호드한테 한번 당한 걸 기억 못하느냐? 그래서 이 탈란지랑 사이가 안 좋아. 공주랑. 근데 공주는 좀 약간 그 개방 타, 자크라제트 장군은 흥선대원군. 마이구미 김치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크라제트를 잘 보래. 그의 경비병과 대화해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내십시오. 은밀하게 말이죠. 잔달라는 견뎌낼 겁니다. 잔달라는 이병건들이요. 자네 때가 왔네. 도시를 떠나기 전에 부두에 있는 벤시의 비명호에서 나와 대화하세. 언데드와 치를 전쟁에 관한 자네와 의논 사항이 있네. 이 주황색 느낌표는 뭐예요? 어둠의 여왕님을 위하여. 잔달랑구에는 벤시의 비명호에서 만나게나. 친구들 왔군요. 좀 지금 게임 소리 좀 크죠? 별로 안 커요? 난 큰데? 난 커. 자 나가서 이제 걸로 갑니다. 스킬 효과음이 큰가? 아 이 소리가 큰 것 같아. 이게 뭔 소리야? 도움이 필요한가요? 너무 작다고? 보호가 필요하시니까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엄청 모여 있잖아. 여기 예 토르가 시체야. 와 근데 여기 있을 땐 몰랐어. 스포가 있었어. 여기로 갑시다. 쪼발패요. 저는 잔달라의 충성. 회식 때 부장님이 말씀하시죠. 잔달라. 나에게 잔을 달라. 야, 요즘 게임 같다. 와, 경치 봐. 야, 이런 거는 진짜 딱 한 잔 하면서 어? 구경해야 되는데. 잔 달라. 이게 잔 달라 경치지. 좀슈놈님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르가 죽었으면 이제 로키가 다스리겠구만. 재미없네요. 도착. 여기 왔으면 여기 다 처리하고 갈까? 사자왕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루메터 나 벌써 35렙이야. 미친 것 같아. 광랩. 어? 지나가 버렸네? 여기야? 그럼 안 가. 나 그냥 여기 갈래.
잔달라. 여기는 부원삼디의 사원이야. 절대 부원삼디님을 놀라게 해선 안 돼. 잠깐만. 여기다가 그거 할까? 한자부. 이 한자부에게 원하는 게 있나? 여기 여관 있잖아, 여관. 여기다가 등록해 놓을까? 커신? 부두교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기로 하자. 영혼의 힘이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아, 정리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안녕히 가십시오. 이쪽으로 갑니다. 얘 한번 잡아볼까요? 저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어? 하기 싫다 갑자기. 보여줄게요. 이 정도로 써요 제가. 아셨죠? 이 정도예요 제가. 와, 또르똘란들. 얘네들 토르가님이, 얘네 풍습이 뭐냐면 토르가가 자기를 불러. 자, 얘네 종족을, 얘네 종족의 거의 반신같은 로아인데 불러. 그럼 얘네는 순례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막 3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언제 있을지 몰라. 그래서 토르가가 불렀어 얘네를. 빨리 와다오, 나한테 와다오. 그래서 갔는데 토르가가 죽어있었어. 그래서 그걸 파헤쳐야 돼, 이 음모를. 저가 내내 했는데 스토리 이제 이해. 이게 정독의 힘이야. 아셨죠? 꼭 정독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뼈다구니로 뭐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이거 지워. 토제크도 지워. 경건한 의식 구원삼디. 됐어. 지워. 뭐야 이 자식아.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지?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한다. 목숨을 바치겠다. 대상이 없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한다. 누가 여기서 맘대로 장사하라고 했을까? 길을 내놓아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길을 내놓아라. 자, 정화 여러분, 정화 비주기 1호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화 매너. 우리 조직의 인사는 매너입니다. 매너 지키세요. 대상이 없습니다. 졌다. 옛날 리니에지 병건 알죠? 리니지 1에서
원래 일로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닌데 이쪽 길로 와버렸네. 띠띠띠띠. 자, 청화. 자, 청소합시다. 청소하시고 할 건 합시다. 내가 쉬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할 건 하자는 거지. 토르가의 안식처. 자, 얘한테 와. 쇼아크가 뭐 알려줬었던 앤데.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경각. 좋습니다. 가십시오. 어차피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카조시. 안녕. 쇼아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야, 쇼아크는 잡혀있던 앤데 우리가 구해줬어. 요 카조시는 막 툴툴대는 애야. 시체 술사도 사라졌으니 나타보르 트롤즈도 혼란에 빠졌겠죠. 혈트롤들은 끔찍한 괴물. 여기는 혈트롤들 되게 싫어요. 강령술 쓰는 애들 싫어요. 이 머저리 내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아, 카조시 봤어야 되는데 암흑마법이 사방이 둘러싸고 트롤들은 이상한지를 하고 나는 배에 창까지 박혔어. 배에 몇 개의 창이 박혔다고? 두 개는 넘었지. 게다가 큰 창이었어. 치료해줘서 고마워. 자, 엉금엉금 가죠. 엉금엉금 거북이들. 토르톨란 행상인 뭐 이런 거 그 종족이요. 산껍질이 떨어질 거북이들. 정도 무서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들 어디 가니? 한 세월이네. 어?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아니, 꼬부기가 토르가한테 갑시다. 꼬부기 이리 와. 꼬부기 막 300년씩 살아. 이 캐릭터들 막 500년, 300년 막 미친 꼬부기들. 야, 여기 다 모여있었네, 꺼부기들. 어, 공주 탈란지. 찬달라는 영원한... 혈트롤의 소행입니다. 혈트롤 매니아거든. 복수를 해주십시오.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 정도가오는 날탈 안 탑니까? 날탈 이거 지금 탈 수 있어요? 토르가의 영혼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부원삼디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결속을 시험해볼 차례입니다. 토르가의 영혼을 불러내려면 부원삼디를 통해서 토르가를 불러내서 왜 죽었는지 물어봐. 부원삼디님, 당신보다 적을 먼저 보시기를. 날탈 30렙부터 되긴 하지만 이 지역 길잡이 업적 안하면 어차피 못납니다. 그래? 그럼 지금 안된다는 거죠? 자, 소환합시다. 당신의 옷이 적들의 해골로 잡... 부원삼디 간지나요. 구경해보세요. 죽음의 로아예요. 그니까 이 로아가 산신령이야. 트롤들의 산신령. 거의 신적인 존재는 아니야. 센데, 센데 좀 어설퍼. 어설프게 쎄 얘네. 나와 거래를 하겠느냐? 어, 다른 로아의 영혼을 가져오면 토르가의 영혼을 준대. 어? 내가 토르가의 영혼을 주마. 근데 살려내는 건 아니지. 저희는 진지합니다, 부원삼디님. 로아의 영혼을 원하신다면 이미 이 용사가 히르이크를 죽였으니 그 영혼을 취하십시오. 그냥 투명하게 부활하는 거지. 하지만 내 도움엔 대가가 따른다. 히르이크 어차피 죽었는데 그거 쓰래. 공주
공주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실체를 알려드릴게. 이 잔달란 놈들은 로아님이라고 막 숭배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편리한 도구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럴 때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야. 히레이크님이 죽었으니까 그거를 가져가래. 아니 숭배하고 신적인 존재를 모셨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거 영혼 가져가라는 게 말이 돼? 지 거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잔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후원 삼대님이 당신보다 적을 먼저 놈들이 어둡고 강력한 존재를 토르가님의 껍질 안에 소환하려는 게 느껴집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토르가님의 피를 사용해 의식을 끝내려고 하는 소환사가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이 소환사 아르즈가 피의식을 해가지고 토르가를 뭐 껍질 안에서 뭘 소환해서 토르가를 막 이렇게 뭐 조종하려거나 뭐 그걸 이용하려고 하나봐. 용서 못하죠. 이건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게 서두를 것 없습니다. 저 멍청한 공포거미들이 토르가님의 살점을 빨아먹는 소리입니다. 아 토르가가 엄청 크거든? 거의 지형 같거든? 그 지형에 지금 막 공포거미들이 피 빨아먹고 있나봐. 연소의 두루마리로 다 처리하자. 네네 듣고 있습니다요. 지금 여기 어디야? 나즈미르 방범대 출동! 나즈미르의 이거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어딨어? 느낌표? 이 안에 있나보다. 어딨어 느낌표? 아 여기 있구나. 부원삼디구나. 오늘은 또 어떤 거래를 토르가의 살점을 발라내서 먹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사악한 짓이다. 노아를 먹는 행위는 그 혈투렐 영혼을 다락시키지. 앞으로를 위해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게 그런 영혼은 보통 혈투렐 영혼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지. 혈투렐 타락한 영혼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토르가의 영혼을 불러주마. 아 친친대지만 도와주죠. 그러니까 영혼을 불러내는데 대화만 할 수 있지 저기 좀 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여기 올 생각이 드셨나 보고 지금 토르가 먹방 중이야. 빨리 막으러 가. 토르가님의 죽음을 신경 쓰는 게 우리 졸뿐인 줄 알았네. 히샤, 라쉬크, 토르가님을 다 왔어. 거북이들. 우리가 처리하지. 얘네도 빡쳤어. 자네 남아서 계획이나 세우는 게 좋겠어. 혈트로를 상대하기엔 너무 약하니까 말이야. 자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린 저놈들한테 한수 가르쳐 줘야 한다고. 거북이들. 놈들한테 걸리면 그냥 끝이야. 거북 선생님. 실내에서 만난 혈투롤보다 더 지독하다고. 그건 모르는 거지. 원하면 여기 남아. 우리는 갈 테니. 난 이곳이 손바닥처럼 뻔하다고. 거북이들 좀 귀엽죠. 좋아, 근데 마음대로. 성격은 안 귀여워. 되게 까탈스러워. 만드냐고는구만. 좀 약간 독선적인 면도 있어. 보면 왜냐면 오래 살아가지고 지만만 맞대. 가자. 지금 파먹고 있거든? 아 토르가 창자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토르가 아니야 여기가. 토르가 몸속이야. 토르가 곱창? 곱창 탐험? 자, 정화. 정화. 아, 흡혈검이 이걸로 뽑아야 되는데. 자 정화 뒤에 뭐 있다. 준고 준고나라야. 야 여기 준고나라다. 예상을 정해야. 먼저 예상을 정해야. 여기 가까이 가야 합니다. 중고나라 노아 대장. 아 노아 내장이네. 하나 노아 대장인 줄 알았어.
이거 누구 써? 너무 멀리 있습니다. 태워. 뻥. 아, 개 웃기네. 안 돼, 죽이지 마.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준구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하나 있다. 대상이 없습니다. 됐어. 퀘스트 깼어.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노안회장 노역군 엄청 많이 오네. 어, 뭐야. 대상이 없습니다. 이 준고 뭐야 얘. 대상을 공격할 수 없어. 교통비 빼달랬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환사 아르즈 처치. 여기 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이놈이 이 안에서 뭐 만들라고 했어. 토르가 몸속에서, 그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만! 나 준고야. 오거라. 아, 어, 그 훈이 얼굴 없는 자 그거야? 수장이야? 안 한다고 하니까 내보냈어. 얘를 물리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흡혈검이. 자, 이제 갑시다. 티탄이 고대신 연구 중에 만든 티탄이래. 아, 고대신 뿌띠 고대신이래. 제 중고? 중고고 대신이야, 그러면? 아니, 신상고 대신이네. 신상고인데 고 대신. 그 훈이? 아, 그 훈이 인조물이야? 잔달라는 영원하리. 자, 처리했어요. 요거 장화. 로아께서 구보 살피십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아, 공중 공포검이 폭파했죠? 오케이. 좋다. 이제 그들의 영혼이 모두 내게 오고 있다.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토르가의 영혼을 불러내 주마. 토르가의 영혼을 불러내려면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한데 네 일부분을 써야겠어. 전부 돌려줄 테니까 잠깐 빌릴게. 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불러줬다. 내 관심을 끌만한 거래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 티탄이 그냥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들어요. 티탄이 여기 와우 세계관에서 원주민이잖아, 그치? 전지전능한 원주민. 근데 전지전능한 원주민인데 이 우주의,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주민, 우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행성인데 전체 우리 우주 원주민. 근데 이 개념이 우리 수준으로 너무 미약하게 좁혀지면은 우리들이 되는 거고 점점 약해져 왔어, 그지? 뭐 토석인에서 드워프로 막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지? 옛날엔 점점 셌어. 이게 왜 그러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생명체들이 신적인 존재. 그리고 그 살게라스가 티탄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뭐 맨날 청소해. 이 우주를 청소하고다가 살게라스가 이대로는 끝이 안 난다. 이게 설정이 좀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악의 무리를 계속 청소하다가 영향을 받아서 흑화한 걸로 했는데 설정이 바뀌었어. 치우다 끝이 없으니까 얘가 아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난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파괴해야 된다. 치울 걸 정리할 대상이 없으면 치울 일도 없다. 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살게라스가 불타는 군단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막 괴롭히는 이유가 부실라고 그럴 거야 아마. 파괴의 미학. 그래서 에레다르 쪽을 포섭을 해서 에레다르 그 대표, 걔 누구지? 세계수에서 죽었네? 걔랑 두 명 있잖아, 쌍두마차. 중구와 정청 있어. 그 밑에 석동출 아래 중구랑 중구랑 그 정청 두 명 있거든. 어, 킬제덴이랑 아키몬드가 있어. 아키몬드는 두뇌파고 킬제덴은 좀 약간 과격파야. 근데 아키몬드가 먼저 왔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와우 아제로스 있는 행성에서 진짜 절대 질 게 아니거든? 전장으로 치면 99.9% 승리 떴는데 크리티컬 터져서 죽었어. 아 킬제덴이 능지파야. 아 아키몬드가 과격파야. 아키몬드가 과격파고 킬제덴이 능지파야. 그래가지고 아키몬드 99.9 떴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위습들 같이 폭파하면서 사망하고 킬제덴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얘는 1, 2단을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 2단이 막 말을 점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더라? 아무튼 해가지고 킬제덴도 죽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아키몬드가 나무 막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죽으면서 이걸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죠, 아키몬드가. 부원삼디님, 토르가의 영혼을 불러내주십시오.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애들에 비하면 킬제덴, 뭐 아키몬드, 뭐 이런 애들에 비하면 뭐 킬제덴의 부하. 그러니까 자, 티탄에서 흑화한 애가 누구야? 살게라스지. 살게라스가 불타는 군달, 버닝 리전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파괴의 미학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엔 종족이 막 많이 있지. 막 뭐 핀로드도 있고 막 여러 종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아제로스 전용 자회사. 이게 스컬즈야.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여기 그 언데드 위주로 만들어낸 스컬즈를 만들어서 여기를 지배하려고 해서 네일줄이라는 오크를 활용해가지고 언데드 오크를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서스로 넘어가고 뭐 하면서 얘가 아서스가 아 네일줄이었나 아서스였나 아무튼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불타는 군단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네일줄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얘를 처단하려고 킬제덴이 그 1, 2단을 써가지고 1, 2단한테 계속 능력을 조금씩 풀어. 눈도 지져가지고 좀 강한 능력을 좀 계속 줘. 사탕을 조금씩 줘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1, 2단을 자, 1, 2단하고 아서스랑
딱 붙게 만들지. 근데 이제 아서스가 이겨버리면서 일리단이 똥꼬쇼 도망가기. 그래서 아웃랜드에서 도망가서 벌벌벌 떨어. 왜냐 킬제덴이 임무 실패해가지고 나 죽이러 올까봐. 그래서 킬제덴을 대항, 킬제덴에게 대항하려고 요새를 만들어. 그 검은 요새인가 그럴까. 아무튼 그래 검은 사원, 검은 사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존재들이 막 있는데 그런 존재에 비하면은 이 로아들은 산신령급. 제우스 막 포세이돈 뭐 헤라 막 이런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그 저쪽 광덕산 산신령. 그러니까 쎄! 쎈데 이런 애들에 비하면 쎄. 이런 근데 그런 애들한테 비하면 월크레한테 비대면은 그렇게 안 세지. 그리고 주인공이 은근히 세. 주인공이 스펙이 은근히 세요. 영웅이야 이 세계에. 온갖 프로젝트를 다 성공적으로 이끌었어. 그래서 원래 MMORPG가 스토리가 되게 오래되고 역사가 막 한 막 10년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퀘스트를 다 알아서 용사들이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그런 스토리로 가. 인정을 해줘. 주인공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또 토르가 누가 자네 영혼을 찾는군만 머리를 내밀게나. 토르가 등장하는데 위에 고리만 있는 거 아니야? 낸가? 아니네. 이게 토르가야. 이게 토르가 대가리. 토르가야 토르가라 머리를 내놓아라. 그래 어서 오너라. 토르가 누가 자네 영혼을 찾는군만 머리를 내밀게나. 아 왔다 왔다. 왜 이렇게 작아? 탈란지 공주여. 뿌띠네? 혈트론이 내 유해로 준고를 강화하고 있다. 내 시체 주변 야영지를 준고를 약화시켜라. 준고를 약화시켜라. 구원 3D. 아 매너 어? 센스있게 딱 말 안 걸어도 되게 퇴장해주네. 할 일이 많으니 빨리 말씀. 아마 토르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만 혈투를 여기서 꾸미고 있는 계획은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그러니까 준고를 계속 강하게 하고 있어. 그지? 옆에 주변에 막 키, 에너지를 빨아가지고 그 얘 영양분이 남아있잖아. 이 그 토르가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그래서 막아야 돼 우리가. 안 그러면 준고가 너무 세죠. 찬달라도 예외는. 그래서 여기가 준고 나라가 될 수도 있어. 로아께서 굽어 살피십니다. 당신의 옷이 적들의 해골로 장식돼. 정말 저랑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혈신의 전령을 처치하고 싶으신 거죠?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타락한 피가 이 괴물을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준고를 강하게 만든 타락한 피를 파괴. 에너지원을 파괴. 그러니까 멀티 제거지. 스타로 치면 멀티를 부시러 다니는 거야. 운명의 손 두루마리도 찾아주세요. 아주 강력한 두루마리가 필요하거든요. 타락한 로아의 피 8개 파괴하고 운명의 손 두루마리. 다른 일을 들볶고 싶시오. 혈트롤에게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라시카, 키샤, 토르가의 몸속은 이미 준고 나라가 됐어. 물론이죠. 혈트롤의 계획 무산시키기. 두루마리가 다 있습니다. 추가 키샤, 내 짐을 살펴봐줘. 정화, 정화. 이거 왜 안 돼? 이거 그 타락한 노예 피를 파괴합니다. 아 이거 누르고 해야 되나? 아 누르고 해야 돼. 정화. 나 정화 담당. 뭐 이런 거? 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되게 약하네. 자 그리고 여기 정화. 다 정화하세요. 두루마리로 정화하세요. 저 뭐냐고요? 저 도술인데요? 도련술사?
자, 이것도 정화. 그것이 도련님이니까. 뼈가 쓸만하겠구나. 여기 됐다. 자, 정화. 찍. 찍. 이거 운명의 손 두루마리. 이게 강력한 두루마리래. 이게 필요하대. 얘한테 있나봐. 포로. 너. 피. 정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두루마리 여기 있다. 빌어먹을 두루마리. 뭐 얘는 여기서 또 파생되는 퀘스트인가봐. 놈들은 먼저 토르가님을 살해하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 트롤들이 왜 이러는 거지요? 지급할 때는 말 되게 빨리 하네? 토르톨란 구출 작전. 아, 이게 추가 퀘구나. 자, 구출. 자, 구출. 다 구출. 비주기 1호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출. 자, 30%밖에 안 됐어요. 더 분발하세요. 이번 달 그 목표량 미달된 사원들은 퇴사하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정화. 어, 상자도? 미친다. 이거 상자인 줄 알았어. 토르톨란 대가리였는데. 토르톨란 탐구자 죽어있네? 아, 한 대라도 때려야 돼? 마방적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땅값이 떨어질 정도로 무서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있다. 67.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74. 운어풍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려. 다 튀어. 또르 또란. 50, 40. 없지요? 야, 벌써 이런 거 생긴 거 봐. 벌레들. 조금 남았는데? 어, 다 했어. 나머지가 했어. 가자. 어, 남았어. 왜 그러지? 아, 필드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래. 미친. 세 마리만 하면 된대. 돈도 많이 줘. 구스 WHD9411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몹을 잡아도 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나는 포로 구해야 되는 줄 알았어. 대상을 정해야. 정독 가로치고 이해 못함. 자, 청소 끝. 됐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갑니다. 자, 이거 그 피 부수고 두루마리 주워 왔잖아. 어, 왜 저기로 가였어? 여기로 가래. 미친. 왜지? 야, 이 또르가 똥구멍인가 이거? 이 토르가 그 똥구멍인가 봐. 똥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창자로 들어오는 거지. 토르가님 내장도 구경하고. 토르가님 순대. 토르가님 순대 구경.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순대 신기하다. 토르가님 순대. 뭐야 이거.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정화.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손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떼거지로 해버렸어. 어, 여기 있어. 키샤. 뭘 원하십니까? 타락한 피도 처치하셨나요? 좋아요. 당신 덕에 전령의 힘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도 구하셨네요. 고대일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홀브룩은 항상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 후에 전령을 파괴하는 일에 관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해골군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토르가님의 피로 살려낸 놈들. 좋은 소식은 홀브룩의 그 두루마리 쓰면 매우 강력한 운명의 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 해골군단에게 파멸을 안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거구나. 이동한다. 전방에서 혈투로 얘네들을 소환하면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지. 이 거운의 전령을 진짜 없앨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이건 정말 그 어느 시리께서 벗어날 수 없다.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노아의 복수를 하고 어떻게 써? 해골의 화신을 없앤다니. 쓸 수가 없는데? 쓸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 화면 중앙 하단. 아, 이거 여기 있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 제가 소환하는 동안 막아주세요. 손 어딨어? 올려치기. 아, 이게 뭐야 얘? 아, 손이야 얘. 손이야. 운명의 손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올려버려? 되게 세네? 잠옷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어. 이것도 혈마법 아니야? 아이요. 무슨 일입니까? 한바탕 하는 광경이 보이더군요. 두루마리를 어떻게든 복원해봐야겠습니다. 한란지공주님은 그 운의 전령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혈트롤이 토르가님의 일부를 잘라서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르가 고기 가서 혈트롤에게 찾아오십시오. 토막낸 토르가님의 신체를. 끝난 거 맞죠? 다음번엔 이야기를 교환하시오. 로아 내장 해골분사자 4마리 처리해야 돼. 무시무시한 혈트롤들. 탈란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을 이제 그 전령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성화 토템 4개를 주변에 설치해. 그러면 준고가 약해져. 서둘러라. 혈신의 전령을 파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네네 갑니다요. 준고의 형상 해골 분쇄자 이거 처리하잖아. 부대기 경제침착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해골 분쇄자 있다. 여기 뭐가 있네? 신성화 토템 설치. 여기 이건가 봐. 여기 설치하는 건가 봐. 맞네. 이 주변에 네 개 딱 있네. 오! 미친 중고. 토르가님을 파먹지 마! 미친 중고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너도 좀 더 가까이 가야. 다 사방에서 다 몰려드는 거. 애들이 지금 눈 안 마주치려고. 달달하죠? 순례자 두루마리 뭐지? 어 나 거의 모았어. 다 모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남은 거는 토르가의 일부분 되찾기.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혈트롤이 돼버렸는데? 뒤로
혈트롤 그냥 잡으면 나오는 건가? 잡으면 나오는 건가 봐. 아 이건가? 아닌데? 없는데? 좀 한 판인데? 얘네인가? 도살자 딱 봐도 그 다룰 것 같죠? 도살자 고기 다룰 것 같지? 아 고기 다루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많이 파먹었네. 많이 파먹었어. 이 자식들. 이것도? 이건 아니야.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일로 가자. 에드오는 안 깔아도 돼요. 근데 그 미터기는 깔면 좋아요. 미터기는 딜 얼마나 했는지 아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건가?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 얘도 나오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아, 다 잡았어. 자, 이제 갑니다. 저 에드온 아, 안 깔았어요. 안 깔아도 한 이 정도 나와요. 뭐 옆에 막 이렇게 있는 거 있는 거 있던데, 막 여기 스킬 자주 쓰는 거 버튼으로 눌러서 할 수 있게 그거 좋아 보이던데. 그렇게 서두를 것 없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라도. 아 처리했고. 정말 저랑 고기도 되찾아왔어요. 토르가 살점. 근데. 회덮밥에 넣는 상어고기 같이 생겼다. 다음번엔 다른 일을 들볶으십시오.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지역에 혈마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혈트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전에 공격을 개시해야 됩니다. 아 중고 잡네. 중고 잡아. 중고 이 새끼 많이 설쳤지. 어? 생각보다 오래 설쳤어. 더는 어? 밀려서는 안 돼. 희생자들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중고 이 새끼 시작하자. 잔달라와 토르가님을 위하여. 잔달라. 제 가슴이 이렇게 활활 불타는 건 오랜만입니다. 토르가님을 잔달라. 위하여. 이봐 두아니 자그마치 세 배야. 잔달라. 아 세상에 우리가 정말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 재단으로 돌아가자. 어? 이 새끼 눈 안 마주치려고. 어디 갔어? 어 내가 중고가 됐나? 내가 중고 아니야? 철학적인 퀘스트 아니야 이거? 어디 갔어요? 딱 올라가는 순간 내가 후임 중고가 돼. 중고 아까 위에 뭐 홀령 같은 거 있던데 중고의 홀령 얘인가?
그죠? 밖에 막 중고의 혼령 뭐 이런 거 있었어.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먼저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세요? 되게 약하던데 아까? 아까 그 자리 맞아요? 맞죠? 봐봐, 되게 약하잖아.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까 걔가 유독 세네였나봐. 번화를 왜 땡기냐면 이게 번화 공짜 타이밍이 있어.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가 있어. 그때 눌렀는데 꺼졌을 때 눌러가지고 캐스팅 다 하고 했어. 중고요. 네 노력은 부질없다. 난 무적이다. 그 오만함이 널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네 힘으로 우리 막을 순 없다. 소용없다. 날 이길 뭐지? 아, 안 돼. 뭐지? 안 돼. 안 돼. 피해. 딱 봐도 불길해. 세금이다! 허무가 힘을 위하여! 네 놈들은 그 힘을 건드릴 수 없다. 허접하구만.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라. 끊어 끊어. 야, 안 끊겨. 이제 진짜 끝이다. 나의 백성. 중고 안 죽어. 니놈과 사악한 혈트로를 더는 두려워. 탈란지 왔어. 탈란지. 탈란지님 여기에요. 호주의 용사와 내가 니놈을 찾아갈 것이다. 기백구 니놈을 찾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대상 정해야 내다니. 전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 재단으로 돌아가자. 자, 갑시다. 아, 개운하다. 1일 1 중고 처리해야 돼. 아, 이거 처리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여기 안에서 이거 파먹었네. 이거 어? 뭔지 알지? 막 이거 코팩 이거 막 다 뜯어내가지고 청소 딱 하면 그 기분 좋아지는 거. 그런 영상같이 1일 1 중고. 중고, 중고가 봐봐.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거든. 중고가 막 태어났어. 그러면 이 중고는 신상이에요, 중고예요? 막 태어난 거야. 이걸 신상이라고 해야 돼, 중고라고 해야 돼? 찬달라는 영원하리. 됐습니다. 이병 건더기님, 혈트롤이 토르가의 피로 군대를 만들려는 계획은 무산시켰습니다. 토르가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랬지만 적어도 혈트롤은 처치했습니다. 토르가는 죽은 건 죽은 거고 딴 데 가봅시다. 크라고하님 살아있으면 거기 가봅시다.
당신의 옷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적들의 해골로 장식되기를. 토르가 봐. 다음번엔 이야기를 교환하시지요. 몇 년간 토르가님께 찾아가곤 했습니다. 토르가님은 강력한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로아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데 쓰는 두루마리에 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똑똑하다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토르가의 영혼에 안식을 줘. 봐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탈란지는 신경도 안 써. 이런 거 하란 말이야. 하란 말이야. 어? 여기서 어디서 할까? 귀 옆에서 할까? 안식을 찾으려면 ASMR. 토르가님 ASMR. 나 못 올라가. 아, 나 날 트리가 없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에서 할게요. 요 앞에 여기 ASMR 여기. 어? 재단에서 해야 돼. 아, 요 정도. 여기네. 여기가 재단이네. 여기서 ASMR. 아, 가려지는데 얼굴이? 여기서. 어? 여기도 아니래. 더 안으로? 여기서? 어? 여기도 안 돼? 여기가 재단이래. 아, 여긴 밥그릇이구나. 토르가님 밥그릇. 동태 엄청 먹었네. 토르가님 밥그릇. 어디? 어디 토르가님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 토르가님이 네 친구냐? 내려와. 존말할 때 내려와라. 자, 깨끗하게 비워. 안녕히 가십시오, 토르가님. 들려주신 이야기 꼭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용감하게 그분에게 맞서셨는지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그분과 혈투로 이 세상에서 박멸하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토르가님. 아니, 이게 대체... 하! 참 영리하기도 하시지. 저는 당신의 트롤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크라고 하는데요. 아... 로아를 잘 키샤님 키샤가 알고 있대. 크라고와 찾는 방법. 다 끝난 거 맞죠? 알겠습니다요. 공주님과 함께 혈신에 맞설 테니 그만 좀 들볶으십시오. 공주가 좀 약간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공주도 그지? 우리 돕게 하겠습니다. 쇼아크와 카조씨도 아마 합류할 그러니까 겁니다. 이래. 고맙다. 너희의 그것만 관심 있어. 나, 그리고 잔달라 부족. 뭐 어떤 감정이라는 게 결여돼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무서워. 이를 탁탁탁탁 처리해. 그냥 뭔가 아 막 슬퍼하거나 이런 감정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능한데 토르가님 죽었으니까 자 다음 빨리 갑시다. 자 영혼 달래니까 부원 3대가 영혼 달래. 히레이크 죽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운 좋게 나즈미르의 로칸과 호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공동이라는 곳입니다. 운 좋게도 그곳은 마침 크라고와 굴과 가깝습니다. 어두운 공동이 순례 종착지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 토르톨란을 영입하래. 중간에 토르톨란을 만나면 그곳을 만나자고 전해주십시오. 아이고 드디어. 자 공주 간다. 고생해. 아 환생했어? 토르가? 어디? 정도 과오 이해 못함 가르치고 어딨어? 아 토르가 얘는 그거야? 구 토르가? 애기로 다시 태어났어? 얘 그러면 토르가 자라는데 오래 걸려?
응애 나 애기 토르가. 구 리신 같은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렸구나. 환생이 된 거구나. 아 죽으면 다시 환생해? 안 죽.. 그러면 죽는 개념이 없어? 노병 같은 거네. 잠시 은퇴할 뿐이네. 아 그래서 안 슬펐구나. 근데 얘네들 거북이들은 왜 이렇게 슬퍼해? 다시 태어나는데? 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나도 감정이라는 게 그지? 안타깝잖아. 막 살 잘라가고 이러면 안타깝잖아. 갑질이 따라질 정도로 무서운 걸 본 적이. 토르가에게 생긴 일과 어두운 공동에 갈 경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걸 크레이지에게 알려줍니다.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또또도도도 또르똘란 또또또또도 또르똘란. 두루마리에 힘을 써서 유네 또또 또르똘란 또또또또또도 또르또란. 이상하게 중독되네. 또또또또또도 또르또란.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호드를 도와 혈트롤을 싸우고 훌륭한 이야기가 탄생할 거라고 코르쿠시에게 말합니다. 코르쿠시 알았지? 싸우르 리스크들 다 자네? 꿀잠 자네? 거래할 만한 자 야씨 최소한 200년은 된 거 너도 가 띠띠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띠디디디 띠띠띠디디디디디디디 아 여기가 어두운 공동이야. 밝은데? 겁내지 말게. 아 검은창 얘네가 대충 세웠네 요새를. 검은창 애들이 로카나고 애들이. 아직 기다리는 중이네 공주. 하지만 로카 크라고와의 단서를 찾았다네. 크라고와의 단서를 찾았대. 혹시 그 말은 뭐 우체통? 어? 실전 압축 5분짜리 적당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오케이. 나중에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띠띠띠디디디디디디디. 자, 이거 이건 감사한 마음으로 쓰레기통으로. 야, 30칸. 나 몇 칸? 32칸. 아, 안타깝다. 10,000원 고맙습니다. 이거 거기다 넣어놓을게요. 은행. 건더기님 기쁜 소식 있어요. 벤진과 마카폰의 화학적 조합의 결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끼 중 가장 약한 놈이 약간 문제이긴 해요. 장갈라를 계속 깨물어 대거든요. 녀석이 콜라우아님께 보냈는데 아 벤진과 마카폰 맞아. 아 맞아 그거 하얀색 하얀색 브루토사우루스. 화학적 조합이 드디어 결과가 나타났구나. 안방 챔피언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신을 못하네. 아 이거 진짜 그거야? 냄피씨가 보낸 거야? 웃긴다. 삭제. 쓰레기통으로. 어? 돈이잖아. 어 삭제. 어 30칸 가방. 심해 가방. 어 고맙습니다. 어 없어졌네? 내용을 안 써가지고 그냥 답장을 못하네. 레미킹 욕정의 파도 고맙습니다. 어 나 맞아 소설 있었는데 나 모르고 팔아버렸다. 안 읽고
다음에 읽을게요. 띠띠띠리리리 띠리리리 나중에 여기 귀환하자. 잠깐질이 따라질 정도로 무서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이 날트리, 날트리도 있어. 뭐야 얘? 와 키오스크야? 직원 없어 이제? 직원 없어 이제. 직원 뺐어. 얘 혼자 있어. 쿠자 비행연수 느낌표. 야. 그게 와우가 이게 대세를 잘 따라가네. 호드 지원군 소식은요? 아직 기다리는 중이네 공주. 하지만 크라고아의 단서를 찾았다네. 호드교에 너무 말려들지 말게. 호드의 도움을 받아야 돼. 혈트롤이 저 거대한 피조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원군이 필요해. 완성하면은 줄다자리와 우리 종족은 파멸하고 말 걸세. 이게 무슨 소리지? 대족장님이 답이 없으시니까 소리가 들려. 도움이 필요하면 돌아오마. 이 소리는 뭐지? 나는 공주를 지켜야 하니 자네가 가서 알아보게. 나보고 갔다 오래. 뭐야? 뭐 떨어졌어? 메시지 로켓. 대족장의 응답. 어, 대족장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 대족장이 지금 실바나스야, 이때는. 공식 청갈. 본인이 호드연합의 사령관 계급이 아니라면 읽지마! 작성자, 고블린 분대. 우리는 나즈미르 작전에 화력을 지원하려고 파견됐지.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대포로 가져가고 있다고. 시내 약조에 타고 있는데 동쪽 해안에서 내릴 곳을 찾고 있어. 얼른 안내인을 보내. 배치할 곳을 유도해달라고! 아, 본군에서 지원을 왔어. 본대에서. 그 군함 그 포격 지원이 있대. 띠띠띠리리리 띠리리리. 사령관이 아니면 읽지마! 근데 이미 읽었잖아. 어떻게, 그치? 그럼 어떻게 보고 해야돼? 나 안 읽었다고 하고 보고 해야돼? 무슨 일인가? 고블린을 보낸 거야. 솔직히 말하지, 난 고블린과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진저리가 난다네. 그러니 나 대신 고블린 지도자를 만나서 대원과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게. 아, 패치가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확인. 무툼바! 어둠 사냥꾼 무툼바! 하이리. 하이리. 지금 우리는 방어할 힘도 없어서 놈들에게 우리 위치가 발각되면 이대로 끝장날 것입니다. 남쪽 섬을 조사합시다. 아, 놈들이 혈트롤 애들이 대형 야영지를 세우고 남쪽 섬에 소규모 병력을 자꾸 파견하고 있대. 조사, 개구리 습지. 잘 가십시오. 이 크라고아, 어? 아, 여기 있다고? 크라고아? 미친, 다 타고 당기네? 아우, 지금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아야베, 아야메. 12명의 순례자와 호위병이 아야메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독사 아야메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 파티해야 돼. 정해인가봐. 개구리 습지 조사? 썩은 약주. 아, 신의 약주. 여기에 거기 있잖아. 고블린이 갖고 온 거잖아. 2, 3 가죠. 2, 3. 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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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저야? 유저였어. 나 이런 거 이런 건 줄 알았어.
왔어요. 여기 개구리 부상자가, 부상자가 있습니다. 다 자빠졌어. 상처가 깊습니다. 어, 젠티모. 크라고아의 부두사제 젠티모. 얘네들 다 처리했어. 얘가 혼자 했나봐. 반갑구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네. 결국 크라고아님도 그 끔찍한 혈트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겠지. 제발 우리 좀 도와주게. 개구리 습지가 완전히 포위당했어. 나의 주인이자 위대한 로아이신 크라고아님은 혈트롤과 그들이 섬기는 어둠의 신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지금 혈트롤이 무력으로 크라고아님의 힘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혈트롤은 크라고아님의 후손들을 학살하고 그분의 힘이 깃든 토템을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 그분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네. 그들을 막아주게. 전쟁어미 보아테마를 처치해야 돼. 얘가 좀 돌격대장인가봐. 잘 가게. 그리고 빼앗긴 크라고아 우상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상을 훔쳐가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약한지 알겠죠. 로아들이 이 그냥 장난감 스태츄 가져가도 힘이 약해져. 임의 힘의 근원 자체가 불안정해. 여기에다가 힘내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잡신이라는 거지. 뭐 이거 가져갔다고 막 약해져. 얼마나 약한 거야. 노였군. 난 열신에게 벗어날 수 없다. 아무튼 개구리 도와줍시다. 개구리 불쌍하잖아. 크라고아의 자손. 팩맨 닮았다. 기억할 수 없어. 안 되네.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신기하게 생겼어. 어, 무리엄이다 저기. 우상 챙기고. 독개구리. 마게시. 도깨구리 마게시. 젠티모와 얘기하던 그분이군요. 제발 제게 남은 시간이 없어요. 이 트롤들의 목적은 저의 피예요. 우리 피예요. 저는 피를 거의 다 빨린 상황에서 가까스로 이놈들을 중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트롤의 시체에 바람총과 화살이 있을 거예요. 그 화살에 제 피를 붙여 최대한 많은 적을 중독시켜주세요. 아, 죽기 전에 자기 피를 묻혀서 피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죽이래. 그 트롤 우리 피를 원한다면 실컷 먹고 죽게 해줄 거예요. 혈사냥 트롤 5마리 약화시켜. 바람총 죽기 전에. 거대한 개구리가 진흙 속에서 죽어있습니다. 마게시 회색됐어. 불쌍한 마게시. 어, 자매들이 죽었어? 원수를 갚아주리라. 뭐야, 왜 죽었어? 핑.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와, 독 퍼져서 죽어버렸어. 핑. 신선한 고기로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졌다. 띠띠띠리띠디 띠디디디. 난 열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띠띠띠리디디 띠디디디. 그 훈. 왜 자빠져 자고 있어? 그 혼님께 피를 구하라.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차지하리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이거 먹게. 좋아, 우상 먹었고. 크라고아 굴에서 크라고아와 대화해야 돼. 이거 이미 잡아서 됐네? 예상을 정해야.
띠띠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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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들 봐. 가자. 사냥꾼을 처치해라. 신선한 고기로군. 여기 가지 말죠. 여기로 가죠. 아래로 빠지. 자, 이동. 만렙 60렙이야. 자, 이동. 크라고와 구경합시다. 얼마나 클까? 토르가는 엄청 컸잖아. 히릴크도 좀 컸어. 크다, 크다. 크다. 커. 아, 근데 그렇게 안 크네? 상처가 너무 심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무튼 봐. 잠깐만. 아, 다르네. 모델링 새로 찍은 거네. 저희 연변에서는 이런 건 개구락지 축에도 못 낍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너는 개구리들의 친구다. 그러니 잡아먹지 않으마. 어, 개구리들의 친구. 나 옛날에 개구리 키우고 싶었는데. 혈트롤은 내가 놈들을 타락에 굴복하지 않자 나를 공격했지. 게다가 지금은 날 그놈들의 신에게 바치려 하고 있고. 낑낑낑낑낑낑낑낑낑낑. 내 우상은? 내 토템들이 이렇게나 많이 부서지고 약탈당하다니.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해. 토템에 깃든 위대한 힘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 자기 에너지를 분산 투자했어 우상에다가. 아, 마그와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건 입양 건더기야. 그 용맹을 치야 한다. 마그와 씨, 나는 크라구와 한때 강고한 존재였다. 펠트롤과 놈들이 섬기는 어둠의 신은 저주나 받으라지? 그들은 날 따르던 이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마지막 남은 젠티모마저 그들의 손에 막 죽고 말았지. 젠티모 죽은 거야? 근데 라스타칸 대난투 어떻게 참가했어요? 아까 쓰러져 있던 거 아니야? 히레이크도 뒤졌는데 왔잖아요. 히레이크는 윤회가 되잖아. 히도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시간상 이거보다 더 과거래 그 대난투는. 당장 복수하고 싶지만 그 전에 내 마지막 으슬사였던 젠티모를 추모하고 싶다. 지금 내게는 너밖에 없으니 네가 젠티모를 위한 의식을 치러주길 바란다. 그런 다음 복수를 논하자고. 의식 치르기. 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개구리 섬기는 그 트롤들이 내가 해야 될 정도로 다 도망갔어? 난 회원도 아닌데? 갑시다. 크라고의 마지막 의술사. 아, 이거구나. 의술사 젠티모 널브러져 있네. 환생의 홀. 후원 감사합니다. 젠티모가 나를 잘 섬겼지. 그의 영혼은 내 토르가보다 먹을 부위가 적어서 살아있는 거네. 마지막 추종자의 목숨을 빼앗았구나.
20년 동안 늘어진 분을 저들에게 쏟으리라. 얘가 원조야? 얘가 원조야 얘가? 저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일에 나도 함께하라. 하지만 우선 내 힘을 되찾아야 한다. 나를 돕겠는가? 나를 돕겠나? 1, 2단이 오래 살았어. 얘가 오래 살았어. 얘도 만년이야 일단. 산신령이 먼저겠지. 동갑 아니야? 젠티무를 주모야. 의식은 훌륭했다. 네가 돕는다면 네가 내가 혈실은 혈트롤 신에게 제물로 바쳐질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 신을 삼켜 죽었다. 개구리들의 친구야. 혈트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놈들 때문에 힘이 거의 바닥난 것 같구만. 내 힘을 다시 회복해야 돼. 나를 추종하던 자들은 주변에서 고기를 구해와 내게 바치곤 했지. 야수를 잡아 고기를 바쳐. 그래서 힘을 회복시켜줘야 돼. 이 새끼 도련님 아니야? 개구리가 아니고 도련님인데? 도련님 너 아니야?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또 구해와야 돼. 왜냐? 반딧불이에다가 아, 반딧불이들이 마력의 정수가 담긴 토템의 힘을 끌어내는데 필요해. 그러면 전성기의 힘이 나타나. 전성기 때 힘이 나타나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도련님이야, 도련님. 도련님. 혹시 깜짝이야. 침련님 대 크련님. 개구리 습지 상류. 반딧불이 채집. 소 히포. 오 로쿠노라는 히포가 있어요. 찌르면 치명타 더 잘 들어가요? 도적만 그래요? 아니면 뭐 둠고기 무기 맞기가 안 된대. 회피나 아 회피가 없구나. 그러면 뒤에서 때리면 그럼 무조건 똥꼬에서 때리는 게 낫네. 어 깜짝이야. 뭐야 야수들 뼈 공룡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아 양꾼들? 두툼고기가 또 필요해요. 대상이 없습니다. 두툼고기 사정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쟁 와중에 여기 있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살이 많은 볼기살, 엉덩이살, 로쿠노님의 엉덩이살. 끼끼끼끼끼. 패치 발견. 어, 저기 신주호도 가자. 간 김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여기 있다. 아, 이게 있어야 돼. 글씨가. 글씨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야. 가짜야. 글씨가 있는 게 진짜. 나가도 있네? 나가는 왜 있어? 두툼 고기. 정해야 합니다. 오. 15. 특화가 좋아요, 유연성이 좋아요. 특화? 남은 거는 반딧불이. 여기 있다. 대상이 없습니다. 어, 없어졌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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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똥. 어, 두툼고기 필요하네? 아직도? 아, 덜 두툼했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와, 이제 두툼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그만 두툼하고 싶다. 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 저기 있다. 띠띠띠리리리리리리리리. 대상이 없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강동의 오빠 침총맨님 비트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외투야? 스파오. 스파오예요. 근데
작년 겨울이에요. 없는데? 이름이 없어. 저기 있다. 딱 세 개. 오케이. 그 가는 길에 여기 한번 들려. 신의 약주. 옮기면. 이거 원래 날 탈 것이죠. 나르는 탈 것. 수면 보행이 있습니다. 맞아, 나 수면 보행 있어. 이거. 안 돼! 완못 주포를 가지고 탈환하잖아. 다시 찾지 못하면 검생 급료를 차압당할 거라고. 뭐야? 군함으로 온 거 아니야? 볼일이 뭔가요? 우리 임무는 실패했어요. 그것도 대실패라고요. 우리가 닻을 내리려는 찰나 나가들이 몰려와서 바다에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힘을 우리 배를 후려갈기는 거예요. 선원들을 집결시켜야 돼요. 다 치워줘야 돼. 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임무는 실패할 겁니다. 고블린 분대원 그거 하지. 기페어 반대편에 숨겨진 장소가 있는데 작전 기지로 딱이에요. 거기서 만나자고 분대 전해주세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대. 썩은 비늘 괴수 네 마리 쳤지. 나가들이 우리 배를 완전히 부수려고 괴수를 풀어놓고 있어. 내 로켓 발사기로 끝내버려. 네 뭐자구. 여기야 신의 약주 해방. 근데 7시 53분이야. 나 이제 가야 돼. 나즈. 이 나가들은 나즈 뭐 이렇게 막 붙지 않아? 그치? 나즈 시리즈? 대상이 없습니다. 나즈 자타 뭐 이런 거. 세다 얘.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보물지 키웠는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또또또또또 뉴트 구하기. 대상을 정해야. 여기 있다. 구출했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고마워요 친구. 부상당한 선원.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빕니다. 심령으로 데려가 주마. 와우. 가까이 가야 먼저 대상을 정해야. 뭐야 이거. 썩은 비늘 괴수. 그냥 죽어버리네? 이거 싸버리니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거인이 저희를 짓밟았습니다. 이 바닥 거인이 이걸 말하는 건가 봐. 데미지 봐. 얘네 그냥 잡아도 되겠지? 데미지 봐.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주 셔로이.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릿. 그리고 볼드가 어딨지? 여기 뭐 하나 있었는데 이건가? 볼트. 없습니다. 저요 뭐 끊기는 거 없죠? 나 끊기는 거 없는데? 그냥 컴퓨터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키시는 거 아니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 와우에 3000 좀 그렇지. 사정관에서 벗어났어. 죽어버려. 자, 됐어. 고마워요. 약속 지점에서 봐요. 다 해결했죠? 자, 돌아갑시다. 그리고 야지마 처치 임무 집중 징벌에서 귀환하자. 뼈레잔? 뼈레잔 어떻게 봐요? 아, 인던. 근데 저 오늘은 가야 돼요, 지금. 아, 뼈레잔 몹으로 나와? 걔한테 조종당해서 몇 렙 인던이야, 거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레벨 맞춰서 돼 가지고 상관없어? 야, 여기도 비행 조련사 있다. 그래. 어쩐 일이신가? 그래. 어쩐 일이신가? 아, 여기서 모여 있구나 얘네들이. 이건 뭐든 아, 오늘의 주인공 오신다. 패치랑 티커랑 다 있네. 야. 모두 무사히 돌아왔어요. 대단해요. 안녕하신가? 돌아왔군. 처참하게 죽은 놈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서야 38 42. 솔직히 말할게, 우리 완멋죽포는 이제껏 만든 무기 중 최고급 무기였지. 기동성도 좋고 파괴력도 엄청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병기였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무기가 없으면 우리 계획도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기를 반드시 복구해야 해. 저 덩치만 큰 바다 거인이 우리 완멋죽포를 부서뜨리고 조각을 해변 여기저기 버려버렸어. 아, 그래서 그 조각을 다 박살냈는데 주워오면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대. 완멋죽포를. 그래, 이제 좀 비켜. 작전은요? 독사대가리. 덩치 크고 갑옷 걸친 나가. 오, 무기도 야도랑 같은 걸 들고 있어. 나가가 그 이 나가가 놈들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떠봐야. 띠띠띠리리리 이이이이. 하이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배는 침몰했고 안멋죽포도 사라졌어요.
이번 임무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빌지워터 무역회사는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요. 이 상황을 채권자들이 알면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거라고요. 페어의 유물을 수집하는 나가가 득실거린답니다. 우리가 그 유물을 가져가 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유물을 사려는 작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들이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 금액을 나보고 마련하래. 수익은 80대 20으로 나누죠. 공평하지요? 이래놓고 갖다 좀 뭐라고 하잖아? 내가 20이라고 한다? 대가리를 다 깨놔야 돼, 고블린들은. 80%면 충분해요. 금지된. 거래는 위험해야도 짜릿한 법이야. 아, 넌 좀 더 배워야 돼. 잡지 어딨죠? 야한 연애 소설, 욕정의 파도, 금지된 사랑. 지속 시간 18분밖에 안 돼. 왜 그래? 여기도 가야 되는데. 돈미새들. 조류정령? 속박 풀린 조류정령? 있습니다. 산산 조각이 난 격발 장치. 시민이 널 데려갈 것이 대상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네 길을 맛보겠다, 땅짐승아. 오오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오, 저기 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슬리찐! 슬리찐인다. 사정관에서 숨긴 거 봐.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찐이네? 스메스메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입씩 묻혀놓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주워주고. 심령으로 데려가 주마.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놓고. 내 목숨을 아주 살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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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즈샤라 여왕님을 위하여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요건가? 요거야. 세 개 다 모았고 다시 돌아가. 자,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정화. 자, 내가 왔어. 자, 이거 그 20개 유물 있나요? 준비 끝났다고. 아이고. 움직일 준비 됐나요?
이제 한 시름 놓았어요. 끝이야?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겠군요. 어, 갖다줘. 완모 쭉포. 있어야 할 부품은 전부 있구만. 수리하는 일만 남았어. 자 이제 수리하러 갔어. 완모 쭉포를 복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무기죠. 하지만 아직 보정을 좀 해야 돼요. 포탄 파편이 엉덩이에 박히는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산산조각낸 무식한 거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게다가 나가 야영지도 몇 개 남아있고요. 연습용 표적으로 딱이에요. 건물 밖에 완모 쭉포를 배치할 테니까 그걸 맡아주세요. 당신이 몇 발 발사하는 동안 제가 포를 좀 볼게요. 바로 그 로바탄을 처치해야 됩니다. 쏠 수 있나봐. 완모 쭉포. 이거야 완모 쭉포. 와 파이어백 같다. 먼저 대포의 정확도를 시험해야 해요. 저기 있는 나가도 없앨 겸 놈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볼까요? 오, 이렇게 누군가 쏘네. 야. 완모 쭉포는 전설이다. 조심해요. 놈들이 우리 위치에 포를 쏘고 있어요. 연발탄으로 날려버리세요. 연발탄. 거인이 와요. 거인. 필살기. 아제라이트 포탄. 단일 개체한테는 아제라이트 폭탄. 우와 이거 핵이잖아. 근데 이게 박살났다고? 완모 쭉포가? 미쳤는데? 자 보상 43. 알기 좋네. 어두운 공동으로 가서 공주 탈란지와 대화해야 됩니다. 아 이제 준비가 됐어. 완모 쭉포가 준비가 됐어. 우리가 처리할게. 편도 로켓이니까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작동시키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안 하기로. 슝. 오. 야. 요즘 게임 같다. 이게 그건가 봐. 그 아까 배 타고 온 거. 정확해. 아 돌아오셨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는데 무슨. 아 말도 마. 말도 마. 신기한 일 있었어. 시전자와 아군을 보호하십시오. 이건 뭐야? 필살기 같은가? 와 돼지정령. 그럼 이것도 돼? 늑대랑 이거 다 돼? 사기네. 사기야. 상급 돼지의 정령 좀 약간 그 그리스 옷 같아. 돌로 그걸 구현했어.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나가들을 상대하신 겁니까? 꽤나 위험했겠군요. 끝이야? 위험했겠군요. 끝이야? 미친. 여기로 가야 돼? 원래는 여기 찍고 와서 여기 가는 거였나봐. 쉬죠? 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쇼아크랑 애들 다 여기 있네. 환영합니다. 애벌레, 개구리 다 팔아. 따로 빼놔. 잠깐만.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41레? 이걸 안 차고 있었네. 어? 치명타악 극대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가속 특화. 아, 특화가 있었지. 자, 이제 팔아요 이건.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가속 44 68 이게 더 좋은데?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저처럼 멋지거나 예의 바른 건 아닙니다. 저 빨리 가야 돼.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오늘은 가겠습니다. 수리도 하고. 전 껍질이 떨어질 정도로 무서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 여기 있으면 휴식 되죠? 굿바이. 안녕.